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 상무부는 5월 도매 재고가 전달 대비 0.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조사치인 0.3%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는 베네수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CCC에서 CCC-로 강등했습니다. 등급 전망은 디폴트의 위험을 반영해 부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의 5월 채용 공고는 566만 명으로 30만 1천 명 감소했습니다. 한편 지난 4월에는 596만 명으로 역대 두 번째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아 내통 의혹 관련 이메일을 전격 공개한 이후 정치 불확실성에 주목한 가운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55포인트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은 0.08% 하락, 나스닥은 0.27%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현재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크루드오일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45.7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골드 오늘도 역시나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1218.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 0.04% 하락한 2423.50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나스닥 100 지수도 오늘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0.08% 빠진 5715.2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파운드 0.25% 하락한 1.2861달러 선 나타내고 있고요. 유로FX도 오늘도 역시나 빠지면서 0.06% 하락한 1.1491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압구정 묵고가지 트레이딩룸의 MC 김민재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러시아 스캔들 파문 등 정치적인 이슈들이 시장을 뒤흔들면서인데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 역시 내년에 미국 원유 생산량 전망치 하향 조정과 OPEC 주도의 원유 생산량 감축하기 위해서 예외를 인정받아온 리비아와 나이지리아의 생산량 제한 가능성에 힘입어서 상승을 했고요. 금값 역시 또 러시아 스캔들이 재점화되면서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가 투자자들이 제닌 옐런 연준 의장의 국회 증언을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면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해외 선물 시장에서 상품들의 움직임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더불어서 지수들까지도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중간중간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또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셔서 지금부터 궁금하신 사항들 문자로 바로바로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에 윤광로 회장과 함께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 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만나봐야 할 텐데요. 압구정 미꾸라지 윤광로 회장을 화면 통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지금 현재 엔화 강세로 인해서, 예, 일본이 아주 밀리고 있고요, 0.46. 그래서, 나머지 아시아 국가는 우리나라는 좋죠. 우리나라랑, 대만은 괜찮은데,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가 좀, 조정이 임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해외적으로 반도체 쪽이 강하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의 투자 전략부터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기 첫 번째, S&P와 나스닥은 고점 매도, 주봉상, 예, 꺾였다 그래서, 이번 주봉이 상승하고 있지만 약하죠. 그래서, 예. 저는 지금 다우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우 선물. 그게 가장 많이 안 빠져있기 때문에 매도하고 있고. 그리고, 상생이랑 H지수는 어제 급등을 했죠. 예, 엄청나게 뜨면서 가고, 장기 상승 추세선에 맞춰 가고, 또, 오일평이 하향해서 기술적으로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금은 뭐, 고점 매도라 하는데 어제 많이 떴죠. 그래서 저 얘기는 틀린 거고, 과연 금 1,120. 16을 뚫을 수 있느냐. 네, 그것도 문제고, 구리는, 예, 고점 매도로 접근해서 구리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는 어때요? 원유는 45를 뚫었죠? 그래서 46.20에서 42.20, 100틱 사이에서 여러분들 해주시기 바라고요. 키움증권의 그 서상형 연구원이 말씀하시길, 어제 44달러도 깨진 이유가, 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4, 여기, 사우디 생산량이 증가했다 그래서 빠졌다가, 다시, 미국 생산량이, 내년 생산량이 준다 그래서 또 떴다가, 45.20에서 또 어땠어요? API에서 원유 재고 나왔는데, 800만 배를 줄였다니까 또 떴죠? 44.80까지 갔다가 지금 거기서, 있고 있습니다. 이따가 그래프를 보면서 자세하게 원유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대두대두박 이쪽은 원자재는 많이 떠서 저는 대두박도 오늘 한번 매도해 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네. 오늘의 테크니컬 분석은 원유 2080의 기준선 매매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제가 계속 말씀했지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현재 이쪽 화면 화면 1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화면 1번 보시면 중간에 화면 위에 엔화는 113.60으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가 됐죠. 그래서 두께가 많이 밀리고 있고 이쪽 보시면 보시겠습니다. 1번 화면에 외국인 순매수는 58억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큰 방향은 없고요. 그리고 화면 2로 가시면 잠깐만, 죄송합니다. 화면 2에, 예, 우리나라 어때요? 114.30으로 세죠? 플러스가 나오죠? 딴 나라 다 많이 났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 예, 반도체 주가들이 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역시 센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아래 보시면 지금 아시아 시장이 일본이 0.47 가지고 있고, 특이한 건 어제 상품이 많이 떴는데 그두 번째 보시면, 세 번째. 호주가 빠져, 오늘 올라야 되거든요. 호주가 빠지는 게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0.02. 거의 보합인데, 강하죠. 네. 그리고 옆에, 이제 포지션을 보면, 예. 그럼, 부리를 3개씩 매도했고, 또, 네. 예. 그 아래 보시면, 다우 선물입니다. 다우 선물을 4개씩 매도해놨습니다. 우리 뭐 해치도 되죠 사실. 근데 구리도 약간 금이 꺾여서 매도하고, 예, 다우도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다시 이로 가서 그런 열로 빼고, 예, 다우를 왜 매도하는지 주봉으로 다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 네. 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봉상, 예, 이제 거의 그 엮여 있기 때문에 위에가
네. 확인하겠습니다. 미국 기준선을 못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서 매도를 하고 있는다고 저번 주부터 얘기했었고요. 네. 그리고 상생이랑 H지수 보시면 네. H지수 일봉 보시면 상승 추세에서 어제 엄청난 리바운드가 나왔죠. 네.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는 엄청난 리바운드가 나왔는데 과연 오늘 어떻게 될지 전문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상생도 어제 엄청나게 매수했습니다만 오늘 약간 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네. 그리고 또 금과 9분이니까 괜찮습니다. 금도 네. 일봉상 이제 저점을 네. 120을 맞고 이제 뚫고 갈수 있는지 그 부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일 옐런 의장이 얘기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또 거기서 애파적 발언을 하면 자산 축소를 하면 또 금도 또 빠지죠.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네. 금도 뭐지? 금도 16불의 저항선을 어떻게 버틸 수 있는지. 그래서 이건 단기 매매해야지 추세 매매하기는 왜냐면 변동성이 커질 거예요. 특히 원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는 네, 원유 함께 원유가 살펴보겠습니다. 요거 분봉으로 5분봉으로 보시면 네. 여기가 사우디 어제 8시에 사우디가 생산량이 늘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빠지면서 주식에 악영향을 미치다가 23시에 발표된 게 미국의 내년 생산량이 줄을 것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폭등해갖고 여기까지 왔죠. 45.20 라인까지 왔죠. 근데 요 5시 반에 여기서 폭등한 게 뭐예요? 미국 민간 에너지 뭐죠? 민간 에너지 정보청인가 거기서 원유 재고가 800만 배럴 줄었다고 얘기하면서 45.80까지 또 왔어요. 2080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네. 싸다 그러면 어디에서요? 2080을 저항 지지를 보고 매매를 한다는 게 심리적으로 맞다 그랬잖아요. 왜? 43.80은 싸 보이고 40 여기 45 뚫었으니까 여기서 다시 됐지만 지금 현재 어때요? 44.80을 못 뚫고 있어요. 이거는 이따가 오늘 저녁에 그 에너지 정보청에서 원유 재고를 두번 발표하죠. 우리나라 새벽 5시 반에 발표해서 이렇게 떴고 또 이따가 11시 반에 또 발표해요. 네. 그거는 800만 배럴 늘어난 거를 줄어든 걸 반영한 거예요. 만약 거기서 그런 게 그렇게 많이 안 줄었다. 그러면 또 빠질 것이고. 또, 네. 오늘 저녁에 중요한 게 에너지, 아니, 오펙에서 발표를 한대. 이따가 우리나라 한 6, 7시쯤에. 네. 근데, 사우디의 생산량이 온 걸로 나오면 또 빠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키움증권 서연구원 얘기로. 그래서 굉장히 변동성이 세지면서 주식도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원유가, 2080 매매하면서도 상당히, 여기 지금 80에 있잖아요? 2080 매매, 제가 뭐 하라고 여기서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79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네. 이따가 오늘의 테크니컬 분석은, 원유 2080 기준선 매매를 한번 해보자. 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원유 워낙 많이 하시니까, 그거를 아까 지금 기술적으로 보고 있죠? 근데 2080에서 많이 걸리죠? 보시면 아래도 80에 걸리고 지금도 80에 걸리죠? 80이면 이게 46불 못 간다는 사람이 45.80부터 46이라고 보고 때리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45.80 위로 잘못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기술적인 게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인 거죠, 80, 2010이라는. 왜냐하면 80 정도 되면 46이라고 생각하고 매도한 사람이 있고 네. 그리고 46.20까지 선전을 하면 거기까지는 난 버티겠다. 그걸 46대로 본다. 46.20까지는. 46.3040 가면 이제 47대로 가잖아요. 거기서부터 못 버티고 다 나오죠. 그러니까 저항 지지가 2080에서 세게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심리적인 면에 대해서. 노미널 디지세,
숫자의 개념이 거기까지는 자기가 인정하겠다는 걸 많이 보는 거죠. 45.20도 마찬가지죠. 43.80도 44로 보고 내가 사는 사람인 거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거와 테크니컬적인 거, 그리고 펀더멘탈리 오늘 뭐가 발표되어 있는 것까지 다 보고 하셔야 오늘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단지, 난 뭐 45.80도 매도하겠다. 그러고, 거기서 40틱 보고 46.20만 털겠다. 그렇게 심플리하게 그냥 해도 상관없고요. 이거 저도 한번 매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반영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반영 안 된 게 어때요? 이따가 사우디 생산량이 오페크에서 늘어났다고 나오면 또 충격받을 것이고, 그리고 11시 반에 에너지정보청에서 나온 오늘 제보가 설명한 블랙 익스펙테이션보다 약하게 주는 걸로 나오면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업사이드 포텐셜보단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매너도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게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그 정도는 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고, 왜냐하면 원유에 대해서 매매하시려면 테크니컬리 이게 어떻게 가나도 보셔야 되지만, 오늘 저녁에 두 번에 옵텍에서 나오는 헤로델시 몇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까 남구원한테 들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거랑 11시에 원유 재고도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대충 뭐 얘기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다시 지지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갭으로 빠졌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굉장히 세요. 어제부터 보시다시피 예, 네, HG와 상생은 정말 셉니다. 예, 네. 여러분들 다 뚫고 새로 가는지. 예, 뒤늦게 이쪽 이제 딴 나라 빠져도 홍콩이랑 상생과 HG가 예, 상당히 그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SK는 일봉상 상당히 이제 이거 고점을 못 벗기는 게 일봉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랑 그렇죠? N이 뜨기 때문에 그렇죠? N이 리바운드가 나오니까 금과 N과 채권, 안전자산이 리바운드 나오니까 위험자산인 주식, EK 건물이 네. 빠지고 있는데 안 들리십니까? 잘 들립니다. 예. 네. 하지만 홍콩은 그동안 안 떠서 네. 네. 홍콩 일봉입니다. 잠깐만요. 홍콩 일봉은 HG 일봉은 우리는 많이 안 떴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세고 HG수 홍콩도 이렇게 세고 HG수 세고 다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홍콩 네. 항생지수 5분봉 차트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새롭게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게 다른 아시아 지수 여기는 네. 그리고 보면 네. 여기서 나스닥과 S&P도 견인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H지수와 항생지수가 뜸으로서 다른 것까지 견인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럽장 가면 또 모르죠. 왜? 유로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이 빠질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나스닥 선물은 또 밀립니다. 그게 인터마켓 간 거래라고 했죠. 또 나스닥을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주종으로 움직이는 그 국가지수 선물이 어떻게 가나? 환이 어떻게 가나? 그거에 따라 지금은 춤을 추겠죠. 자기네 장이 아직 안 열리고 있으니까. 그걸 잘, 뭐, 일명 장머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인터마켓 간 거래예요. 저게,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예. 2만 6천을, 예. 보시겠습니다. 2만 6천을. 네. H지수가, 아니, 항생이, H항생이 2만 6천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항생지수 1분봉으로 함께 보고 계십니다. 1분봉 아니라 5분봉. 네. 1봉입니다. 네, 1봉 예, 차트입니다. 1봉 맞습니다. 예. 네. 예, 1봉으로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HG수도 1,500, 요전번 고점을 향해서 뜬 상태라 1,500까지 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HG수와 홍콩지수를 쫓아가지 않고요. 그냥 다우나 마스닥, 다우가 되게 편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크게 잘 안 움직이니까. 나스닥은 또 뭐 실적 좋은 거 나오거나 뭐 다우가 센 게 나오면 또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오늘은 그걸 좀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지션이
예, 중국이 뜨는 바람에 예, 불이가 많이 뜨거든요. 예, 불이가 떠서 저희가 화면 2에 보시면 네. 불이가 예, 세 계약인데 예, 그 평가선이 네. 평가선이 500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따가 천천히 매도를 추가하도록 하고 네. 아까 아우 선물은 예, 지금 평가액이 95불로 줄었죠. 그래서 천천히 제가 이거 나올 때 리바운드 나올 때를 대비해서 한꺼번에 매도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강의 끝나고 있다가 뭐 하루 종일 매도하는 거니까 하시고 여러분들 원유 매매도 그렇게 잘 보고 하시고요. 네. 일단 H 지수와 상생 지수는 저는 매매를 여기서 여러분들은 뭐 뚫었으니까 단기 매매 20픽 걸고 아니 50픽 걸고 들어가는 단기 매매를 여러분들 하실 분들은 하시고요. 저는 예, 이게 대세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저게 끝물형 상승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예, 지수와 상승 따라가는 매매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예, 그리고 네. 네, 우리나라과 화면 2에 보시면 그대로입니다. 이 중국이 떠도 그냥 34.35로 비슷하고요. 아래 보시면 우리나라 0.37 떠서 허위 보합이죠. 네. 그리고 화면 완으로 가주세요. 네. 그 완가는 외국인 순매수 마이너스 20억이라 폭등장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네. 봐야죠. 근데 그렇게 봐 자기가 예측을 해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을 봐서 어떻게 될 건지 예측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세긴 한데 이게 폭등할 수 있는 거냐? 아마 아니지 않느냐? 왜? 홍콩이랑 H가 뭐 많이 뜬다 그래서 그건 당연히 키 맞추기로 뜨는 거지. 우리나라도 키 맞추기로 뜨는 거지. 미국이랑 유럽은 많이 떴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케이는 벌써 환에 의해서 밀리고 있고. 그러니까 그건 뭐 단기 매매 할 거니까 안 하고 저평가된 거. 이걸 매도하기 때문 아니에요. 네. 이거 매도해서 가져가겠다. 주봉으로 꺾여서 내려가면 저는 한번 하면 되게 오래 가져가거든요. 세팅이 안 돼서 계속 손실이 나서 손절해서 그렇지 가지면 좀 계속 가져가요. 그게 바로 무슨 매매다, 앵커님? 네. 네? 이렇게 낮춰서 그 평가액 나오는 걸 쭉 가지고 며칠 이렇게 넘어가는 걸 스윙 트레이딩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스윙 트레이딩이랑 데이 트레이딩이 있는데 거기서 다 평가액 갖고 하는 거를 추세 매매라고 그래요. 네. 제가 추세 매매를 여러분한테 제일 크게 해봤고 추세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냥 그 저기 원유 이 저기 8020 매매는 제 주 전공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가르치다 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지금도 원유 안 하고 있어요. 근데 8020 이론이 맞아요. 책에도 나와 있고. 그 사이칼라지컬 심리적으로 8020이라는 게 20은 앵커님 20은 그냥 00에 붙어 있는 것 같잖아요. 네. 그리고 80은 꽤 높아 보이잖아요. 20은 네네. 싸 보이고. 네. 그게 8020 이론이에요. 대개 그래서 80에서 걸리고 20대에서 또 걸리고. 지금도 45.7880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네. 뚫어서 46.20이 뚫으면 이제 거기가 지지가 돼서 47.80까지 가고. 그러니까 요새 같이 뭐 큰 변동이 없고 뭐 원유가 굉장히 생각엔 50달러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뭐 아마 해도 그 수급이 잘 안 맞잖아요. 수급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한번 가져가도록 하고 원유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구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리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손실인데 지금 보시면. 분봉 보시면 이렇게 떴죠? 이게 왜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뜬 이유가 뭐예요?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끝에 보시면 잠깐만요. 이렇게 확 떴죠?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중국 시장이 떠서 시작해서 그런 거예요. 중국이랑 항생이랑 다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중국이 뜨니까 구리 뜨고 구리 수요의 40%가 어디예요?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뜬 거고 중국이 과연 오늘 뭐 얼마나 뜰 건지 보시고
이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항상 H주 매매하니까 되게 편하네요. 여러분들, 네, H주 오늘 안 한다 그랬죠? H주 5분봉 보겠습니다. 네, H주 5분봉 차트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맞나? 잠깐만요. 네. 네, 맞습니다. 여기서 10500 가서 맞고, 이거는 102600 가서 루미널 숫자에 맞고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팀 매매하시는 분들 과매도 과매 수건 잘 보셔갖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 오늘 윤 회장께서는요, H지수와 항생지수를 살펴보지 않으시고요, 하실 분들은 단기 매매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윤 회장은 다우나 나스닥 위주로 좀 거래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들어봤고요. 오늘 투자 전략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을 좀 살펴보면요, 엔화 강세로 인해서 일본 지수는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인 세계 증시가 조정에 임박한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이에 따라서 S&P와 나스닥 선물은 주봉상 지금 좀 꺾여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고점 매도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항생과 항생 H지수는 어제 급등하면서 장기 상승 추세선을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주봉으로 봤을 때 좀 5일선 이동평균선이 하향 추세 중이어서 오늘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확인을 하시면서 기술적 매매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안전자산인 금과 은은요, 고점 매도 전략 세워드렸는데요. 금은 오늘 저항선 1220 뚫을 수 있나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은은 저항선 16불을 버틸 수 있는지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구리도 역시나 고점 매도 의견 똑같이 주셨고요. 원유는 45.20에서 46.20 사이의 기준선 매매하는 포지션을 좀 세워드렸는데요. 매주 수요일마다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됩니다. 오늘 저녁에도 OPEC 발표 예정인데 사우디 생산량 증감 여부에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거에 좀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또한 대두와 대두박은요, 오늘 역시나 어제와 똑같이 관망하는 의견 드렸고요. 오늘 테크니컬 분석은 원유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저항과 지지가 20에서 80 사이에 심리적 영향 때문에 가장 세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청자분들 원유 거래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거래 잘 하시라고 오늘 원유 2080 기준선 매매 기법을 좀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윤강노 회장 만나볼게요. 네, 아유, 앵커님이 아주 말씀 잘하시네. 요약을 아주 잘해서 저보다 말씀 잘하셔서 아주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네요.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 예. 네, 투자 전략 잘 세워주세요. 네, 잘, 능력이 없어서 잘 안 되는데요. 제가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제가 뭐 그런 마음으로 하고, 네. 뭐 이쪽, 하는 거야. 뭐 제가 요 시간 지나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조급하게 하지 말고요. 천천히 보시고 하시면 돼요. 뭐 빨리 들어간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천히 보시고 하셔도 충분히 수익 낼 기회가 되니까. 지금 네. 다시 한번 쭉 보면, 엔화가, 예, 엔화가 지금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엔화가 예,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113.58까지 올라가니까 네. 예, 이렇게 올라가니까 인기에는 어때요? 인기에는 굉장히 세죠. 그래도 주식이 네. 옆으로 가죠. 엔화가 세도 옆으로 가면 아주 강력한 걸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역시 가장 센 이거 일봉을 보시면 니케이가 얼마나 셌었는지를 예, 한쪽이 있으니까 잘 크게 안 빠지죠? 네. 제일 강력한 게 니케이와 니케이는 뭐 엔화 때문에 저렇게 강력했고 그 다음에 다우가 강력했죠? 이건 네. 뭐예요? 실적 때문에 이 두 개가 제일 셌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래서 유로가 이렇게 일봉상 이렇게 떴죠? 그러니까 유로 보세요. 유로가 일봉상 이렇게 떴으니까. 네. 금리, 이, 뭐죠? 닥스. 이거의 직접적인 영향. 독일 수출에 키인, 이건 많이 밀렸죠. 전치가 동네 골목마다 다 되게 그렇게 팔았는데, 결국 이제 유로화가 비싸지니까. 네. 유로화 최대 수혜국이 바로, 독일이죠. 그래서 독일은
저점 대비 뭐세 배가 떴 때나 뭐 그렇죠. 4천에서 네. 월봉 보시면 아 이거는 예 여기 뭐그 저점에서 상당히 그 많이 떴다가 요새 좀 주춤한 게 바로 요 저기죠. 요 유로화 때문에 그런데 유로화가 어제 또 시장 끝나고 유로화가 하시면은 유로화가 끝나잖아요. 근데 이거 분봉 보시겠습니다. 유로화의 5분봉 보시면 네. 닫고 보시면 유로와 5분봉 차트 함께 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1시에 끝난 다음에 네. 1시 12시 40분이면 유로화가 끝나요. 근데 네. 유로화는 어떻게 됐어요? 약간 유풍해서 네. 확대가 잘안 되는데 여기 끝나고 여기가 아래 보시면 여기 1시부터 해서 쭉 올라갔죠? 네. 그러면은 오늘 독일은 어떻게 했어요? 마이너스 시작하죠.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감안하시고 보셔야 된다. 그게 그 인터마켓 간 거래로서 그런데 시초가에 높게 붙었다. 그러면 매도하고 보고 막 그러는 거죠. 네. 항생 H주는 여기 네. 26,000을 뚫고 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에 지금 따라서 개장을 했기 때문에 H지수와 항생지수 좀 살펴봐 주실까요? H지수와 항생지수는 H지수도 10,500을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수 대응해야죠. 예, 10,500을 뚫었기 때문에 지금 사시면 10,480에 스탑을 걸고 돈은 좀 짧게 잡아도 되죠. 이렇게 쭉 올라갈 땐좀 기다렸다가 사시고요. 아니면 미니로 한개 사놓고 기다리시든가. 네. 예. H지수 지금 10,500 뚫었기 때문에 매수 대응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들어보고 예, 매수 있습니다. 대응해야죠. 네. 그리고 탑을 걸고 하시고 이건 뭐한번 가면 50픽, 100픽 뭐 그냥 쭉 가니까 여기 HGS도 항생도 보시겠습니다. 네. 그랜드 어때요? 예. 항생지수 네. 지금 5분봉으로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예, 1분봉으로 보시겠습니다. 1분봉으로 봐도 네. 이렇게 여기 시초가에서 지금 거의 얼마입니까? 25,000, 그래서 거의 60픽 가까이 뜨고 있습니다. 지니스도 이게 네. 1분봉인데 거의 뚫는 상태에서 그냥 50틱 가까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그냥 낱개수로 그 한두 개를 그냥 들어가서 좀 어렵고요. 지금 나눠서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면 좋은데 여기 보시면 네. 얘는 미니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니스는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그러면 높아서 못 들어갈 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높은데 못 들어가잖아요. 네. 매도하고 싶잖아요, 막 올라가면. 근데 아니다, 이거 추세가 나왔다. 그러면 살려면 샀다가 쭉 빠져버리면 그냥 정리해야 되니까 이거를 5개로 나눈 미니 갖고 하나 여기 사보고 또 10틱, 20틱 안에서 추세가 가는 거에 평균단가 낮춰서 가서 뭐 20틱에 턴대든가.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거. 이거를 그냥, 이 항생은, 이거는 한 계약이 얼마더라? 1200만 원인가?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뭐 5분의 1로 하니까 훨씬 더 낫죠. 네, 항생지수 지금 1분봉으로 함께 차트 보고 계십니다. 예, 5분봉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너무 보시는 걸로. 네. 예. 아래, 뚫으면서, 신고치 뚫으면서 같이 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센 방향으로 가고 있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국은 어떠냐면 중국은 3년 됐습니다만 저기가 0.08 이렇게 저기 많이 안 뜨고 있고요. 네. 화면 완으로 한번 와주십시오. 화면 완. 네. 그러면 여기 쭉 나와 있는데 N은 113.60 그리고 지금 H지수는 어때요? 10545 1.24 떴습니다. 1.24 네. 그리고 항생도 26,000을 뚫었네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예 죄송합니다. 잠깐만 여기 보시면 아래 보시면 이게 항생 여기는 마이너스 29억인데요. 이게 항생 선물 그래프인데 일봉인데 뚫었죠? 네. 예 뚫었고 위에도 이번에 H인데 이건 아직 못 뚫었죠. 예 그런 상황.
오. 이, 그, 상승의 무서움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네, 항생지수 함께 네. 네.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26,000 지금 뚫었는데요. 네. 26,000 뚫으니까 네. 그대로 150들이 그냥 뚫려서 그냥 간 겁니다. 그리고 H지수도 1,500 뚫은 다음에 가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항생이 주도하는 그런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시장이 그래서 다 뜨고 우리도 그래서 많이 여기 뜨고 있고요. 우리도 여기서 전자점은 아니지만 많이 구리도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도 이게 다 올라와서 원래 주식이 많이 뜨면 이건 빠져야 되는데 네. 이쪽 뭐 이상하죠? 안전자산이 주식이 뜨는데 왜 뜨나? 네. 살펴볼까요? 네. 금 차트거든요. 이게 5분봉? 이건 왜 뜰까요? 금 금은 안전자산이잖아요. 네. 안전자산인데 위험자산이 막 뜨는데 이거 왜 뜨는 거예요? 꼭 이상하잖아요. 네. 금은 안전자산이라 위험자산 뜰 때 빠지기도 하지만 네. 그거는 뭐예요? 금은? 금은 달러랑 반대로 가잖아요. 옆에 보시면 통화들이 다 이게 뭐 어때요? 유로도 세고 다 세잖아요. 여기 보시면. 네. 인덱스가 다 빨갛잖아요. 네. 그러면은 달러가 약세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통화 강세, 유로 강세, 엔 강세. 그런 것들이 강하면 달러 약세면 금은 어때요? 뜨죠. 금이 네. 뜨는 이유가 두 가지죠. 주식이 빠져야 뜨고 안전자산으로. 또 하나는 달러 약세에 대해야 뜨고. 이해 가십니까? 네. 네. 그 두 가지 요인 중에 오늘은 뭐 때문에 그래요? 달러 약세 때문 아닌가? 달러 약세 때문에 그렇다. 네. 달러가 어떻게 약세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네. 달러 약세 때문에 지금 달러 안전자산 인덱스가 네.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5월물이 5분봉이 지금 뭐 지금 많이 밀리는가? 이게 5분봉이거든요. 네, 달러 인덱스 지금 5분봉 차트 함께 보고 계십니다. 5분봉인데 달러 인덱스가 뭐 그 금 뜨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뭐 많이 되는 건 아닌데 어제 네. 저점 정도 95.41 정도에서 돼 있고 일봉으로 한번 보시면 네. 95대는 상당히 지지가 되고 있는 여기 보시면 이게 95대를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95대에서 네,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달러 네, 인덱스 95대에서 네. 지금 지지되고 있는 모습 일봉으로 함께 살펴보고 계십니다. 네. 멋있게, H지수, 이렇게, 항생이, 이렇게 막, 200포인트, 300포인트씩 움직이니까. 네. 여러분들이, 원유, 이 거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하시는 게, 금, 또, 원유, 그리고, 네. 유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원래대로 한다그러면 이런 걸 미니로 해서 해봐야죠. 이거는 여기 꼬리 두 개 나왔으니까 여기서 꼬리 두 개 나온 여기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요 꼬리 여기 아예 안 나오네. 이 꼬리 다시요. 제가 이 선을 긋겠습니다. 네. 단기 매매 하실 분들은 거기서 매매 꼬리가 됐잖아요. 그럼 몸통이 나오냐. 꼬리 두 개 있을 때 매도해서 더 꼬리에서 스탑을 20띠, 30띠 잡고 이제 거기다 정리하고 단기 매매로 이건 어디서 끌어먹냐. 난 30띠면 좋다. 50띠면 좋다. 아니, 난 본절 오면 정리하겠다. 그러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빨리 움직이니까 빨리 해결해야 되죠. 또 빠진 것도 100틱이 우습게 빠지거든요. 빠질 때는. 네. 굉장히 그 꼬리 매매가, 어제도 꼬리 매매를 굉장히 조심하라 그랬죠. 꼬리가. 여기도 꼬리 두 개. 이거는 H주거든요. 네. H주의 5분봉 차트입니다. 5분봉 차트인데, 잠깐만, 여기. 네, 여기서 꼬리, 꼬리가 끝나고 이제 몸통이 나올 때 여기서 네. 그 가격 거절, price rejection 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매도해서 정고점을 뚫으면 난 나오겠다. 그러면 37에 매도한 사람은 57에 스탑 걸고 들어가서 보는 거지. 그 매매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루에 한두 번 정도 하고 저게 몇 번 맞으면 또 계속 하다가 또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계속해서 먹어도 수수료와 슬리피지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급적
언장하지 않는다. 또 다시 올라가면 여기 본전에 나오고 또 다시 바쁘고 그래야 되죠. 쉽게 꺾일 장은 아니지만 26,000을 뚫어서 쉽게 꺾일 장은 아닌데 이따 1억 가면 또 새로운 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상승이 많이 떴는데도 화면 2에 보시면 제 포지션에서 다우 그대로 갖고 있는데 다우는 그대로 플러스예요. 저렇게 많이 리바운드가 안 돼. 네. 예, 그건 안 올라가요. 단지 우리는 중국이랑 여기 영향을 받아서 500불로 늘어났죠. 네. 근데 저거는 지금 매도 하나 하는 게 더 했어요. 좀 더 올라가면 매도하려고 그러고. 네, 화면 1번 보시면. 네. 화면 1번 보시면. 네. 네. 제일 위에가 1.23 뜬 H주, 두 번째가 항생 0.88, 세 번째가 네. H, 상해 5.99, 0.19 떴습니다. 따라서 예, 중국은 홍콩 주식보다는 그렇게 세지 않다. 그리고 A50, 이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50은 어때요? 두 주식보다는 훨씬 약하죠? 그러니까 항생이나 H주보다는 좀 상승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도 지금 새롭게 지금 화면 2로 한번 보시죠. 네. 네, 중국이 많이 떠서 네, 314.75로 지금 고점까지 고점이 얼마입니까? 314.85 네, 85까지 그 고점 부근에 있습니다. 네. 이거 가지고 넘어가면 제가 뭐, 요즘 어제도 뭐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넘어가지 않은 게 많아서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틀린, 여러분들도 분석가를 분석하라처럼 맞는 얘기를 하는 사람 걸 들으시면 되고요. 제가 뭐 틀릴 경우가 있으니까 어제도 네. 뭐 이거 매수 가지고 가는 거 네. 조심하라고 했는데 매수 가져왔으면 뭐 오늘도 거의 뭐 보합 부근에서 다시 살 수 있었으니까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아시아 주식은 미국 주식이랑 좀 틀려서 더 세긴 한데요. 저는 뭐 나스닥이나 이런 미국 주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미국 주식이 아니라 미국 선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약간 끝물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증 한 개 네. 풀어보고 갈까요, 회장님? 네, 그러시죠. 네, 알겠습니다. S&P 오늘 고점 매도 전략 세워주셨잖아요. 네. 7008님께서 S&P 고점 매도 전략으로 지금 하락 베팅 중인데 우리 네. 장도 동조화 예상하시는지 좀 궁금하다고 문자 주셨거든요. 예, 네. 우리나라 장은 뭐 나스닥이나 또 타이완 같이 굉장히 세죠. 이 타이완 보시면 타이완 일봉 보시면 어제도 크게 뜨고 오늘도 뜨고 우리나라랑 비슷한 모습이죠. 네. 이거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 반도체 지수가 뜨니까 같이 떠서 이런 역할을 나타내는 거고 있고 제가 매도하는 S&P는 이거는 네. 반도체 지수랑 조금 틀리죠. 나스닥이 폭등해도 잘 못 뜨죠. 다우나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산업 기반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으니까. 네. 네. 따라서 우리나라랑 동조화되는 거는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대만 지수 이거와 동조화가 되고 제가 매도하는 S&P나 나스닥은 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나스닥은 안 해요. 나스닥은 갑자기 또 아마존 실적이 뭐 이번에 뭐 어제 한 거 뭐라 그러죠? 그거 근데 좋게 나와서 좋다. 그러면 갈 수 있으니까. 주도주니까. 저희는 이런 다우나 S&P를 매도해서 좀 중기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장은요,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리고 대만 지수와만 동조화되기 때문에, S&P 고점은 그러면 S&P는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장이랑 좀 별개로 바라봐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다음 유럽을 한번 보세요. 닥스를 한번. 닥스가 이 유로가 이렇게 뜨는데 닥스가 오늘 많이 뜬다. 그러면 매도하는 걸 적고 이따가 4시에 유럽장 시작하잖아요. 유럽장에서 닥스가 맥을 못 친다. 그러면 때리시면 돼요. 네. 닥스가 네. 오늘 왜냐하면 유로화가 강세인데도 닥스가 굉장히 좋다. 그러면 그런 환 위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센 거죠? 네. 니케이도 상당히 지금 니케이 보셔도 니케이 일봉 보시면 어때요? 이거, 네. 5분봉으로 볼게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버티고 있죠? 21350에서 버티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N 어때요? N 이렇게 올라갔는데, N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지금 뭐야? 깊이 빠지는 폭이 미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이 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매도 좀 조심하면서, 하지만 뭐, 매수는 좀, 조용해서 하자.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7008님의 궁금증 해결을 해드렸고요. 아, 지금 이제 한 5분 정도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원유 2080 기준선 매매 기법 원유 도와주셔야 될것 2080 같아요. 매매 한번 다시 보실까요? 네. 예. 오늘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네. 5분봉이 여기 보시면 이게 잘안 보이는데 요 줄 그은 게 요게 빠진 게 어제 저녁 8시에 사우디에서 생산량이 늘고 있다고 해서 44가 깨지면서 44.80대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헤매고 지수도 빠지다가 다시 11시 되면서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인가 거기서 발표가 있었죠. 이번 네. 주에 원유 보고서 전망 나나요? 오늘 또 있어요. 오늘은 오페크에서 있어요. 근데 사우디 생산량이 빠져서 빠지다가 이게 올라간 게 근데 그게 80이죠. 테크니컬리. 그러면서 올라간 게 45.20까지 올라갔어요. 여기 45.20. 여기가 뭐냐? 오늘 새벽까지 올라간 게 미국의 내년 생산량 전망치를 좀 줄였대요. 근데 그게 요 전달에 늘렸던 걸 줄인 거라 그렇게 줄인 실수 효과는 없다는 거예요. 저기 키움증권 분석가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45점 찍고 쭉 가서 약간 밀린 듯 하다가 미국 생산량이 준다고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여기 보세요. 네. 45대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5시 반에 민간 에너지기구에서 발표한 재고가 860만 주가 800만 배를 준다 그래서 80까지 또 떴어요. 2080 이론에 절묘하게 맞으면서 지금 쭉 떴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80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오늘 나올 게 뭐냐? 네. 오늘 8시에 오페크에서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서 만일 사우디가 생산량이 늘었다 그러면 또 빠질 가능성도 있고 11시 반에 이제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 오리지널 재고 발표가 있죠. 네. 거기서는 지금 여기서 45.20에서 올라간 거는 800만 배를 주는 걸 감안한 거예요. 지금 나올 거는 안 좋을 것밖에 없을 개연성이 높다는 거죠. 왜? 사우디 생산량 늘렸다는 거 나오면 빠질 것이고 800만 배럴보다 덜 줄어들면 또 빠질 것이고 그러니까 업사이드 포텐셜보다는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45.80에서 46.20엔 매도로 대응해도 된다는 얘기죠. 네? 테크니컬리랑 펀덴텔이랑 정확하게 맞춰서 드리는 말씀이죠. 80대에서는 매도 한번 해서 지금 왜 이렇게 안 빠지고 있냐. 구리 같은 거는 항생의 영향을 받아서 얘기한 거고. 제가 이거 8020 이론이랑 네. 이론도 아니라 뭐 제가 한 얘기지만 네. 누가 하는 얘기도 이론 될수 있는 거니까 제가 한 거고 여기 어디 갔냐. 네. 아, 요거 보시면 네. 원유에 대해서 보시면 어때요? 2080 기준선 매매 기법이랑 2080 그리고 여기 원유 보시면 네. 예, 미 생산량 나왔죠. 또 사우디 생산량 어제도 나왔는데 오늘 오페크에서 어떻게 되죠? 원유 재고 연한주간에 발표하죠. 그거랑 4080이랑 엮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많이 하지 않으면서 또 수익 스탑은 잘 걸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들 잘 노력하셔서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다시 알겠습니다. 80. 오늘 밤 11시 반에 원유 재고 발표 잘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큰 변동이 없는 한, 2080 매매 기법 준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합을 어디 들어봤습니다. 거느냐는 여러분들의 몫이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감사합니다. 은강노회 장관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매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압구정 미꾸라지 트레이딩 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매일 오전 10시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지속적인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에도 윤광로 회장이 세워드린 오늘의 투자 전략 잘 참고를 하셔서요. 행복한 매매 이어나가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